에디슨 모터스하고 인수합병 그 상향자동차 그죠? 네. 했다가 이제 완전히 그거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네, 상향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뭐 하여간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쌍용차에게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인데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이번 주 안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이 매물을 인수하겠다고 인수 의향을 먼저 보인 인수 내정자, 와 이제 사전 계약을 먼저 뱉습니다.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을 또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정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은 거기다가 다시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수의 계약과 경쟁 입찰을 더한 매각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쌍용차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 안 되면 정말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인수, 아주 굉장히 좀 우량한 인수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스타항공이 사실 이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수자를 선정하면서 이제 지난달에 회생 그 절차를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용차도 이제 이번에 우량한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쌍용차는 그 매각의 주체가 누굽니까? 네, 매각 지금 주관사는 EY 한영이고 매각 주체는 이제 채권단입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요새 이제 이 쌍용자동차 이 재매각이 굉장히 시장의 관심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인수한다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무지하게 오르락내리락 크게 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몇십 배 올랐다 폭락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인수 후보자로 KG 그룹하고 쌍방울 그룹이 유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두곳다 공식적으로 지금 인수 의향을 밝힌 상황이고요. 이 스토킹호스에 참여할 인수 후보자가 KG 그룹, 그리고 쌍방울 그룹으로 지금은 지금 유력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거론됐던 인수 후보자 중에서는 가장 자금력 면에서는 다른 경쟁 후보자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가 이제 KG 케미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해 매출 4조 9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4,6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뭐 에디슨 모터스 측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이 이제 뭐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쌍용차에 비해서 작았죠, 훨씬 작은데 이게 말이 되는 수준이냐라고 이렇게 좀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KG 그룹 안에는 이제 동부제철이었던 KG 스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매출이 3조 5천억 원, 지난해 영업이익이 3천억 원 정도 가량 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인수 여력이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캡터스 PE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마련 계획인 것으로 봐서 시장에서는 좀 약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쌍방울 그룹도 굉장히 지금 인수 의지 자체는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장차 이제 뭐 완성차를 개조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래서 특장차 제조 계열사인 광림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컨소시엄 구성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쌍방울 그룹도 이제 계열사 매출을 다 합치면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KG 그룹보다 작긴 하지만 오늘 또 이제 KH 그룹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KH 그룹이 IHQ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 이쪽 관련해서 좀 많은 이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은 좀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쌍방울 그룹도 인수 의지만큼은 굉장히 확고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계약 해지를 당한 에디스 모터스도 물러나지 않고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미 계약 해지됐는데 지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항고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계약금 304억 원을 납입을 한 그렇죠. 상태였는데 이 출금 금지 청구도 법원에 함께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시 뛰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만약에 정말 가파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인수 후보자가 좀 이렇게 정말 좀 유력하게 좀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쌍용자동차를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전기차로 플랫폼을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쌍용자동차 공장이 평택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상당히 좀 자산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네. 알려져 그런 있습니다. 측면에서 뭐 제대로 인수해서 다시 재 구조조정을 잘하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KG그룹은 뭐 M&A를 잘해서 굉장히 성장했던 기업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